안녕하세요, 양띵입니다. 오늘은 보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띵슬라임 신상 연구실입니다.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있죠? 여기 버터 놓고 그리고 버터링. 요게 딱 보이실 텐데 이번에 저희가 버터링 엄청 냄새 좋게끔 해가지고 완전 버터링 향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좀 기대돼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탈락을 하면 다른 거 뭐를 할까 하다가 그 옛날에 버터놓 꽃 있었는데 구름 컨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다르게 했고 그때는 솝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여전히 솝 없는 것과 솝 있는 것 그리고 솝을 더 많이 넣은 것 나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막혔는데 냄새 맡아볼게요. 오! 버터링 냄새 난다 진짜. 그 버터링 과자 냄새. 이 향이 새로 나왔나? 향이 너무 좋은데요? 향이 일단 뭔가 고소하면서 달콤하고 뭔가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빵 냄새. 이거는 거의 완성형 슬라임 느낌인데요. 그냥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지금 테스트로 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고퀄리티 느낌이 나요. 요새 그 다양한 풀을 쓰려고 많이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섞어보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던 그 느낌보다 새로운 느낌이 좀 있네요. 전토가 많이 함유가 된 그런 슬라임 같지만 그 베이스와 너무 믹스가 적절하게 잘 된 느낌이고 이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건 별로고 저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제품이 온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쫀득함이나 풍성함이나 뭐 이런 것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향이 들어가서 그런가? 진짜 완성도 높아 보이네. 좋다. 별로 안 만졌는데도 이렇게 부푼 거 보면은 이거 미친 듯이 만지면 엄청 부풀 것 같은데요? 좀 더 만져볼까? 너무 조금 만졌어. 찾는데도 쫄깃한 오리네. 막 축축 처지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있는. 더 만져봤는데 아까보다 조금 부풀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 부푸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도 부풀긴 했거든요. 막 엄청 우와 드라마틱하게 부푼다 이런 슬라임은 아니네. 그래도 잘 만든 슬라임 같아요 뭔가. 다음은 인절미 명이떡집. 조금 가볍네요. 향 나네? 콩향. 고소한 냄새 나요. 고소한 냄새. 이번에 향을 다 넣었구나. 어? 떡이 있다.
아이고. 향도 진짜 되게 그 인절미 가루 있잖아요. 콩가루 그 냄새고. 이번에는 약간 베이스도 베이스지만 미리 컨셉을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해버렸구나. 원래는 이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미리 정해져서 그거에 맞게끔 향도 넣어서 온 거죠. 그리고 향이랑 이 안에 있는 떡이랑 이 느낌이 진짜 인절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좀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베이스는 좋은데 이 떡을 안에 넣어서 더 리얼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는 빼서 베이스 따로? 떡 따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스만 따로 만질 수 있게. 떡이 좀 플레이를 방해하네. 근데 향 너무 찰떡이고 정말 베이스도 좋았는데 완전 좋음은 아니야. 오히려 좀 더 묵직해서 찹쌀 느낌? 나도 괜찮을 듯. 근데 너무 좋다. 재밌다. 맛이 좋고 근데 인절미 향 지금도 미쳤다. 엄청 강하다. 어? 뭐야 이 컨셉. 우와. 뭐야. 우와. 초코 향이네. 뭐야. 오. 이게 여기 베이스가 있고 이 겉에는 약간 찰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내야 돼. 새로운 시도구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약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섞는 거를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거는 베이스를 섞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데 뭐랄까 그냥 아이디어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꺼낼 수 없을 때. 그리고 점토가 너무 많은데 점토가 너무 많아서 만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건 슬라임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점토다. 이건 그냥 새로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눌러보려고 보낸 듯? 베이스는 안 만져보고 요거는 완전 탈락. 이건 뭐지? 이렇게 돼있는 신상 베이스인데 오 이거 뭐야? 아 전에 그 연유 베이스도 엄청 좋았는데 이건 완전 다른 좋음이네. 너무 좋은데요? 뭐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 새로 시켰다는 풀인가?
이게 엄청 두툼하게 잡혀요. 이 비교 자체가. 미국에 새로 풀이 나왔길래 시켜본 건데 풀로 만든 것 같은데 그 풀이 약간 짠득한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딱 그런 또 베이스 진짜 좋다. 이거는 아, 뭘로 해야 되지? 컨셉이 약간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이거 이름은 그냥 좋아요 베이스야 진짜. 그냥 쫀득이 쫀득이로 해야 돼. 쫀득쫀득해. 완전 쫀득쫀득. 그냥 쫀득이 베이스. 엄청 두껍게 늘어나요. 이게 늘릴 때 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껍고 힘있게. 좋다. 이건 어떤 컨셉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거는 베이스 자체가 좋은 슈크림? 화이트 슈크림? 약간 노란기도 살짝 있는 게 화이트 슈크림?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아니면 여기 그냥 노란 색깔 식용색소 넣거든요? 그거 넣어서 약간 노란빛 해갖고 슈크림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슈크림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베이스가. 자 그리고 이거는 글루올 아모스로 만들어진 폼볼. 향은 없고요. 와, 아모스 비율 바꿨다고 하더니 엄청 쨍쨍해졌구나.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좀 굉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풀고 큰 거를 더 많이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상태는 너무 댕댕해요. 숙성이 덜 된 상태라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댕댕해서 이 폼볼도 튀쳐나오네. 어, 그냥 좋았던 걸로. 근데 안 좋기도 했다는 걸로 기억에 남을 듯. 1, 2, 3 만져봅시다. 컨텐츠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제작팀들이. 이걸 주기적으로 찍는다니까. 소비. 없는 거. 향은 없고. 소비 없는 겁니다.
저희 커피 쿠키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넛 꽃은 솝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무매력이다. 그냥 매력이 많이 없어요. 그냥 꽃을 꽃이라는 거 만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별 볼 일이 없는 느낌인데. 근데 솝은 되게 예민할 수 있어서 저희가 푸푸네 슬라임 중에 솝이 들어간 건 솝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거 그 푸푸네 슬라임은 아직 솝이 들어간 건 없어요. 이건 솝이 들어간 거. 두 번째 단계. 아, 확실히 만지자마자 좋네. 바로 붙은 것 봐. 와. 눈꽃은 진짜 붙으려면 속이 들어가야 돼. 엄청 크네, 차이가. 별로 그렇게 길게 가지고 놀지 않은 것 같은데도 엄청 부푼 느낌이에요. 확실히 솝이 안 들어간 것보다 솝이 들어간 게 좋다. 그러면 솝이 왕창 들어간 거는 어떨지. 왕창 들어갔다고 해도 느낌은 뭔가 2번이랑 별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2번이 더 좋은 느낌이에요. 왕창 들어간 것보다 나은 아닌가? 그냥 속이 조금 들어간 게 더 난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간 것보다?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봐. 재미는 이게 더 크다. 만지면 만질수록. 재밌네. 소위 왕창 들어간 게 더 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혼자서 레시피 연구했을 때 솝 넣은 거 해본다고 솝을 외국 수업부터 시작해갖고 속 종류도 좀 다양하게 사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데. 비밀 레시피가 있나? 눈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기름도 좀 더 넣는 것 같고. 탱글탱글. 어. 3번이요. 3번입니다. 이번 수상으로 얻은 거는 일단 요거. 이게 1번. 미쳤어요, 이거는. 이건 너무 좋아요. 정말 처음 만져보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다른 풀인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버터링의 향이랑 인절미의 향. 재발견. 향이 너무 좋았고, 요건 너무 완성형이긴 한데, 좋은데, 뭔가, 좋거든요?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근데 막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만졌을 때, 좋다.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 무난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무난한 느낌의 조음이었어요. 인절미의 향과 포터링의 향을 넣은 베이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슈크림. 아, 모르겠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하겠지만 좋았고, 얘네들 중에 3번이 좋았지만 저는 좀 거칠거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좀 유난히 좀 손이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도 좀 거칠거칠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버터의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거칠함을 좀만 조금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이 좋고 얘는 그냥 리뷰할 수도 없었고, 얘는 너무 좀 댕댕했고. 재밌으셨나요? 저랑 신상 연구하는 거. 항상 혼자 있었는데 이 일을 영상 안 키고.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보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제 스마일 리뷰 역사상 오늘이 제일 멘붕 날이에요. 진짜 이 말이